네, 이어서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. 서울시가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심야택시 할증을 40년 만에 변경한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서울시 택시 정책과 이기용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아, 예, 안녕하세요. 택시정책팀장 이기웅입니다. 예. 네네. 자, 심야 할증을 40년 만에 변경한다.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. 아, 예,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심야 승차난이 굉장히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이제 올해 그 4월에 그 코로나19가 이제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조치인 영업 제한이 이제 해제되면서 급증한 이제 심야 이제 저기 그 택시 수요가 생겼고요.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는 뭐 개인 택시 부재도 해제하는 등 뭐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심야 승차난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예. 예, 심야에 이제 공급이 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심야 운행 시 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재 그 심야 할증 시스템을 지적하는 그 전문가 등이 많아서 심야 할증 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네. 어떻습니까? 네,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이제 그 24시부터 이제 그 새벽 4시까지 그 4시간 동안 이제 심야에 그 20% 할증이 적용되는데요. 예. 이 할증 시간이 이제 24시에서 22시로 그 2시간 앞당겨집니다. 예.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자정이었으면 이제는 오후 밤 10시부터 그 심야 할증이 시작되고요. 예. 그리고 할증률도 이제 기본에는 그 기존에는 이제 그냥 일률적으로 20%였는데 이번에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시간대라고 생각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그 20%가 아니라 그 20%의 두 배인 그 40%가 적용되게 됩니다. 심야 할증 변경은 12월 1일 그 오후 10시부터 적용되게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24시부터 04시까지였던 게 2시간 앞당겨져서 밤 10시부터 할증 시간이 시작이 되고 네. 23시부터 02시 사이에는 40%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뭘까요? 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심야 할증 체제에서 발생하는 택시 수입 그 부족에 따른 야간 운행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. 예.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고, 이런 걸 개선함을 통해가지고 이제 심야에 뭐 택시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뭐 심야 승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, 택시 업계를 떠났던 그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이제 업계로 돌아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,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서울시 택시 정책과 이기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